방역홍입니다. 파사주팝 유닛 6, 11번 시작하겠습니다. 자, when you are selling, 너가 팔고 있을 때 제품을, 자, 비하는 뭐뭐를 통해서요. 통하여. 자, 그래서 우리 through랑 똑같죠. 자, sales page, 판매 페이지나 혹은 다른 form, 형태인데 of one way communication. 자, one way는 뭐냐면 한 방향으로 가는 거죠. 그러면 한 방향으로 가니까 일직선 의사소통, 일직선으로 가는, 그러니까 양방향이 안 되는 이죠. 그러니까 통화가 의사소통이 안 되는 이에요. 자, 이럴 때는 너는 do not have, 가질 수가 없는데 능력을, 자, to hear 앞에 나오는 능력 수식해주는 형용사용법이죠. 그 다음에서도 to 생략되고 answer 동사 원형 썼죠. 동사 원형이 1번 to, 그 다음 동사 원형이 2번 answer, 둘 다 동사 원형이에요. 자, 그 다음, answer to the object. 자, to는 여기서는 전치사예요. 어디? A예요. To the objects. Objections. 거절. 자, objection 부인 거절인데, of your potential customer. 너의 잠재적인 고객. 자, 하면, 잠재적인이 무슨 뜻이냐면은, 미래 고객을 말합니다. 그래서 잠재적인 미래 고객을 말을 들을 수가 없다. 거절을. 왜 이걸 안 사는지. 자, 만약에 너가 읽는다면은 세일즈 페이지, 판매 페이지나 혹은 너가 듣는다면 to the podcast. 이건 그냥 podcast. TV 팟캐스트 같은 거요. 그리고 비디오를. 자, where you are told that product is perfect. 자, 여기까지. 자, 그곳에서 이것도 관계 부사 where 주의하시고요. 들어갔다는 거. 뒤에 조동사 목적까지 왜 나오나요? You are told. 그것은 너는 듣게 되는데 목적까지 들어가죠. 자, that a podcast is perfect. That 전체가 목적이에요. 자, 그 팟캐스트란다. 제품이 완벽하다고 듣게 되는 팟캐스트만 있는다면, 자, what do you do? 너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뭐예요? 단점은 안 들리고 칭찬만 해주는 거. 주작이네. 이런 냄새죠. 자, that's right. 맞아. 자, 그러니까 너는 start. 여기서는 빈칸 내기 요거 낼 수 있습니다. 자, doubt 하기 시작한다. 자, doubt. 의심. 의심하기를 시작한다. 그래서 목적어. to doubt. 자, 만약에 너가 don't find drawbacks. drawbacks도 무슨 뜻이냐면은 결점들. 자, 결점을 찾지 못하면, 자, 너는 still unlikely. 이거 주의하세요. 빈칸. 자, unlikely to buy. 살 것 같지 않다. 이거 너무 완벽하잖아. too good to be true죠. 자, 그러면 to buy 살 것 같은데, 자, once the doubt has settled in. 자, once에서 뭐냐면은 한 번 뭐뭐 할 때까지라는 뜻이요. 자, 그 의심이 너무 완벽하다는 의심이 has settled in, 그래서 정착되다라는 뜻이 해결로 역하겠습니다. 원래는 정착이라는 뜻이죠. 될 때까지. 자, 그다음 조금 웃기네요, 얘는. 자, 여기까지 내려가서 볼게요. 자, one way가 주어져 하나의 방식인데, 자, to use the natural skepticism or your customer to your advantage까지 길게 썼네요. 그래서 형용사용법이죠. 자, 사용하는 방법인데, 자연주의인 회상주의. 자, 회상주의라고 하면 비판주의로 가겠습니다. 자, 자연스러운. 자연스러움도 이게 더 감이 좋을 것 같네요. 자, 자연스러운 비판주의에 사용을 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인데 of your customer, 너의 손님을. 자, to는 어디에요? 자, 너의 이점, 이점에 너의 이익에 할 수 있는 방법 중 몇 개? 하나가 주어였죠. 그러니까 is. 자, 무슨 말이냐면은, 자, 비판을 쓰는데도 불구하고 고객들이 너에게 호의적으로 올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은 이란 뜻이요. 자, 동격의 보호로 썼죠. To admit 하는 것이다. 이것도 빈칸 낼 수 있겠죠. 인정하는 것이다. 자, 약점을 인정하는데, 아이고. 자, of what you are offering. 자, of 전치사 뒤에 지금 또 what 들어가야 되겠죠. 여기 무언가. 그래서 선행사파와 관계되면서 the thing, 위치의 뜻입니다. 자, 무언가 너가 제공하고 있는, 제공한다면 팔고 하고 있는 제품의 약점을 말해라, 인정해라. 이게 중요하죠, 여기서.
자, who can resist? 누가 resist 할 수 있을까? 저항 할 수 있을까? 자, 저항인데 목적어 주 동명사로 처리했네 여기. 자, paying attention to 하는데 집중 하는 것을 저항할 수 있을까? to the sentence 문장. 자, 이 문장을 누가 거절할 수 있을까? 누가 안 듣고 베길까? That start 시작하기에 I shouldn't be 나는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be telling 내가 말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you this 이것을 but 그러나 비밀을 그래서 비밀을 말해주는 것 같고 나 인정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말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이거 너한테 가르쳐줄게 한다는 문장에 누가 집중 안 할 수가 있을까? 자, cosmetic은 화장품 회사인 Rashi는 has long 오랫동안 understood 현재 완료에 계속적으로 꼽혔죠. 오랫동안 이해해왔어. This는 뭐예요? 솔직함 전략이죠. 자, next to their product description. 자, 여기까지 묶여요. 자, 여기는 next to는 옆이죠. 자, 옆인데 어디 옆에는 그들의 제품 설명서 옆에. 자, they는 아까 회사였죠. 자, 이 회사들은 include 시켜요. 포함 포함하는 계속 잡아놓네. 포함하는데 positive는 긍정적인 그리고 부정적인. 자, comment는 언급을 포함시킨다 말들을. 자, from 누구로부터냐면 고객이에요. 고객들로부터 온. 자, this result. 자, 그 결과는 자 was 또 보어로 썼죠. 동격이 보어 A equal B죠. 자, to win 이기는데 고객의 승리를 이긴단 말에서 얻게 된다는 뜻이겠죠. 자, 그래서 솔직하게 까발림으로써 더 신용을 얻을 수도 있다라는 마케팅 전략이죠. 여기서는 그래서 긍정적인 요인 그리고 마이너스 요인을 전부 다 포함시킬 때 아 주작 아니구나 라고 알 수 있다. 이것도 뭐 요즘에는 조금 세게 이런 식으로 뭐 주작 많이 치죠 이거 갖고도. 자, 여튼 이러한 소재를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품의 결점을 인정하면 고객의 신용을 얻을 수 있다.